When we wake,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Hear the birds and see the sun. Side by side, our fears are done. 자고 일어나면은 더 밝아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별님들. 장혜성입니다. 새벽부터 촬영하고 집에 와가지고 오늘 퇴근길이 좀 가볍고 행복하네요. 오늘 그래도 메이크업 좀 잘 됐어요. 너무 오래 하고 있었어요, 이 메이크업을. 12시간 넘게 하고 있었더니 남아있는 게 신기해. 신발을 벗고 오늘 좀 봄 느낌 내보려고. 아이고. 신발을 벗었고 저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밥, 저밥. 어? 제 방에 누가 왔었다 갔나 봐요.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네요. 엄마 왔다 갔나? 손을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마자 손 씻어야지. 되고 있나? 아니, 이게 중인데? 안녕. 깍지로 이렇게 씻고. 과정을 다 보여드릴 순 없으니 이따가 오도록 뀨! 빙글빙글 짠! 찬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세수하고 나이트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화장실로 같이 세수하러 갑시다. 가자! 별님들! 화장실로 가자! 불려서 닦아야 되는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또 불려서 못 닦는데. 잘 지키고 있는 거 맞겠지? 막상 다 봤는데 얼굴 막 이렇게 돼서 막 이거밖에 없고 턱밖에 없고 막 그럼 안 되는데. 세수할 때 팁이 턱이랑 코랑 이 T존 부위를 손으로 롤링을 좀 해줍니다. 중요한 건 1분 이상 롤링해주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자극적이니까. 그리고 물 온도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어, 허리야. 손으로 다 얼굴을 닦지 않아요. 그냥 헤어라인만 이렇게 살짝 흐르는 물만. 수건에 먼지도 많고 세제도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목 정도만 닦습니다. 끝! 네, 제가 오늘 나이트 루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기초는 먼저 발랐고 제일 가장 중요한 이템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드라마 촬영하느라 메이크업하는 시간도 길고 해서 피곤하면 아무래도 얼굴톤이 좀 칙칙해지고 많이 푸석푸석해져서 제가 피부 브라이트닝에 굉장히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브라이트닝에 엄청 좋은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품이 무엇이냐? 짜잔! 라네즈라는 브랜드의 레디언시 크림입니다. 우리나라 브랜드의 크림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 크림이 별명이 있다고 해요. 얼굴을 빛이 나게 해준다. Bright, Bit, Light, Bit. 비타민 크림인데 자기 전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실제로 밝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오픈을 딱 해보시면은 요 안에 이렇게 스패츌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열면은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산소에 좀 닿지 않고 상하지 않게. 저는 이 스패츌러가 같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집에 있는 한 스패츌러로 이 크림 저 크림 다 떠서 쓰시잖아요. 요 크림에는 요 스패츌러만 쓸 수 있도록 주황색으로 상큼상큼하지 않습니까? 위생적에서 좋고 먼지도 안 들어가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사실 세심하게 신경 쓰기 쉽지가 않잖아요. 상자도 이렇게 주황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봄 느낌이 나는 그런 오렌지 오렌지 상큼상큼 보기만 해도 밝아질 것 같은 그런 고급진 패키지가 있어서 선물하기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패키징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제가 스패츌러로 짜잔! 떠볼게요. 이렇게 떠서 불투명한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냄새는 오렌지를 그대로 갈아 넣은 느낌? 제가 제형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형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수분감이 너무 많으면 또 오히려 건조한 느낌이 나잖아요. 또 유분감이 많으면 너무 오일리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 딱 중간이에요. 매끈매끈하고 보송보송해지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흡수가 되게 빨라요. 흡수도 빠르고 이 제품이 비타민 C 유도체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E도 들어가 있고 좋은 성분들로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크림이어서 제가 성분에 대해서 가장 제일 많이 공부하고 가장 꼼꼼히 따져봤어요. 이 크림이 갈변 현상이 없어요. 비타민을 넣어놓은 제품들은 산소에 닿거나 오래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해요. 하지만 이 제품은 갈색으로 변하지 않더라고요. 2주 동안 매일매일 쓰면서 변하나 안 변하나 진짜 열심히 체크했거든요.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성분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리고 비타민 앰플을 제가 많이 써봤는데 가장 단점이 자기 전에 저녁에 발라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제품은 아침에 발라도 되고 점심에 발라도 되고 저녁에 발라도 돼요. 그리고 비타민 앰플을 바르는 순간 그 앰플 때문에 얼굴이 약간 누래지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 크림은 누래지고 막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피부가 전체적으로 환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뒤집어지면은 사실 이거 별님들께 소개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뒤집어지도 않았고 제가 실제로 얼굴 톤이 밝아지고 균일해지고 여기 이렇게 트러블 난데도 원래 엄청 심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옅어졌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붉게 올라온 애들이 좀 많이 옅어져서 님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에이 언니 너무 광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뷰티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그 뷰티 프로그램 할 때 이 제품도 있었어요. 다른 MC분들이 썼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카메라 오프되고 나서 이 제품 너무 괜찮다고 아침 저녁으로 바르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셀럽뷰티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별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컨택한 그런 제품이니까 너무 언니 너무 광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아 언니가 이래서 그렇게 입에 모터를 달고 줄줄줄줄 언니 막 이래요 저래요 이거 너무 좋아요 막 성분이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써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아 일단 제가 스패츌러로 떠서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짠! 짠! 엄청 상큼! 흡수가 엄청 빨리 되고 되게 보송보송하고 향이 너무 상큼해서 기분이 좋아요. 일단 제가 발랐는데요. 좋은 점이 나이트 브라이트닝 루틴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거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밀리지가 않아서 좋아요. 되게 촉촉하고 그리고 약간 듬뿍듬뿍 써도 부담 없이 좀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광이 나고 밝아지는 것 같나요? 자고 일어나면 더 밝아지더라고요. 저의 나이트 브라이트닝 루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자러 가야지. 크림 듬뿍 바르고 광 좀 나나요? 자러 갑니다. 야. 여기는 제 침대방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친구입니다. 이렇게 키고 자요. 예쁘죠? 마라 인사해 별님들이야. 강아지도 있습니다. 인사해 강아지야. 별님들이야. 짜잔 보이시나요? 가습기가 있어요. 저 가습기 꼭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피부는 진짜 여러분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셔야 돼요. 이 가습기가 이제 갑자기 가습기 자랑 가열을 해서 한번 나와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구 나와 갑자기 이렇게 나와 뽕뽕뽕뽕 나오죠. 가습을 해라 수증기야 나와라. 이 색깔이면 약간 좀 건조한 거예요. 안 건조하면 파란색이 되거든요. 좀 건조해서 이 친구가 아주 그냥 팡팡 나옵니다. 그리고 TV보다는 여기 이렇게 아이패드나 핸드폰을 꽂아놓고 하는데요. 제 침대 옆에 꼭 늘 있는 필요한 이 아이템. 저는 베개를 굉장히 좋아해서 베개가 침대에 4개나 있어요. 베개 보자. 긴 하루였습니다. 촬영 끝나고 자기 전까지 별님들이랑 같이 있네. 가습기도 잘 나오고.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여러분 굿밤 잘 봐. 안녕 잘
잘 자요.